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하게 소박한 다육맘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영상은 다름이 아닌 요 거리대를 오늘 만들어 보았습니다. 재활용해 보니까 요런 스텐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바이소를 내놓을 곳이 공간이 좀 부족해서 조금 어떻게 좀 방법을 좀 찾고 싶었는데 요거를 딱 보는 순간 요거를 올려서 베란다 난간에 올려서 만들면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이걸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 놓았어요. 그랬더니 거리대가 아주 쓸만한 거리대가 이렇게 넓게 이렇게 확보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게 아마 선반 이 스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난간이 조금 낮아요.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바이솔 전용 거리대로는 아주 딱인 것 같아요. 화분이 낮은 아이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아이는 알붐이에요. 처음에 심었을 때그 짱짱하게 따글따글했던 그 알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웃자랐어요. 여기 베란다 안에 있다 보니까 햇빛도 제대로 못 받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웃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 완전히 밖으로 이렇게 내놓으면 이 아이가 그래도 예전 모습을 찾지 않을까 싶어서 제일 먼저 이 아이를 이렇게 올려놓았답니다. 저 끝에 릴리패드와 까라솔과 원로를 이렇게 내놓았어요. 저렇게 내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염려가 돼서 좀 높이가 있는 아이는 좀 내놓으면 안될것 같아요. 여기는 바이솔만을 위한 거리대를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겠어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거리대 요 판만 이렇게 묶어놨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영상 찍은 거. 오늘은 이렇게 바닥에 깔망을 이렇게 깔고 테두리가 너무 낮아서 제가 이렇게 깔망으로 이렇게 담장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거리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바이솔들을 위한 거리대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거 혹시라도 보시면 이렇게 재활용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기 난간에 여기 베란다 요 난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올려서 이거 뭐지? 이거 무슨 질이라고 하죠? 파이버? 케이블 타이. 제가 이거 줄 이름은 잘 몰라서. 케이블 타이로 요렇게 고정을 해줬어요. 요렇게 여러 개 고정을 해줬더니, 이렇게 흔들어 봐도 이게 짱짱하게. 요렇게 했고요. 짠! 요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육이들을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요 앞에 인디카 있고요. 또 이렇게 알붐이 있고요. 알붐이 베란다 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웃자라가지고 그 진짜 방울방울 이뻤던 그 아이가 그 예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웃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가 이제 요 거리대로 나왔으니까 이제 요렇게 요 모습이 짱짱하게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요 모습의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거리대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라탐도 있고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마디바 또 이거 뭐지? 루비도나 오비오리데 뭐 펜타듐 뭐 아이들 이렇게 다 펜타드럼 이 아이들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어때요? 참 잘했죠?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스텐으로 된 이렇게 스텐으로 된 이런
선반 버리는 거 있으시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주 좋은 거리대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참 잘했어요 라고 박수를 쳐주세요.